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3중 수소가 기준의 17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외부 오염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처리해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드려야겠습니다.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 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년 동안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 의혹은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그런 의혹이 왜 조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